사람이 평균적인 재료가 없어가지고. 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눈말도 잘하고. 아,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다음 제는 홍일정입니다. 아, 우리 아이사키 여자 뽕기퍼. 아, 전문적으로 뽕기라고 하는데, 아, 자녀들은 다 아이사키로 했고요. 수양을 보기 다리 걷어서 데리엔 제라토 지정장님이십니다. 우리 주인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또 연구원으로 또 교수님으로 갖고 계시고 또 회사에 또 이사님으로 계시는 퍼스트 기타의 최승희 선배님. 그치, 정말 크죠? 예. 근데 다 이사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심판을 보시고 또 디펜스라고 수비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인제라시는 고려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종원 원장님입니다. 요즘에 아주, 형님 또 아이사키도 하시고, 또 웨이커스 야구팀도 하시고, 밴드도 하시고, 바이크, 오토바이크 하시고, 오토바이 복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바지아리 추천에 강호권을 맡아서 지적장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규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추천 포스코 앞에 한마음 병원 있잖아요. 거기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이병호 원장님입니다. 저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는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뭐 행사도 진행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다 그렇게 잘하시는 캐릭터구나. 다 약국이고 뭐 우라하고 관계인데 저는 그냥 주둥이 한 것만 관계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딸랑 그 세곡 연습했거든요. 세곡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희 4월부터 연습을 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죠? 다음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원래 거기 부활의 비밀인데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피아노맨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 관객들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게 오늘 정말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을 보게 되는데 저희 팀의 장점은 일단 제가 좀 지적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용들이 진짜 많이 해서 병원에서 오래 생긴 좀 되는데요. 생긴 많은데 너무 형님이 잘 맞춰주셔서 즐겁게 같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발전하는 그런 리포스를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다른 세 곡만 있기 때문에 앵콜은 안 되니까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수로 땡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한번 죄를 세대에서 무대에 서서 부르고 싶었고 연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노래 가장 편하지만 여러분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분들 조금 모르겠지만 젊은이서 거나들 한번 멋지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적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승패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르셨습니다. 예. 저기 김원수 선생님 좀 잠깐.